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25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25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도 저녁 7시에 바로 메가 트렌드 2기 수강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1기에 이어서 2기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어제 또 열정적인 강의로 보답을 했습니다. 다시 보기도 1개월 동안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 꼭 다시 보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기 기법 교육이 24일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고점 하설표 설정 방법, 그리고 1개월 스마트 밴드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병행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 또는 카드 할부도 가능하시고, 가입 문의도 요 번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가입을 했는데 뭐 문자가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와우밴드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와우밴드. 자, 요거를 설치하셔야지만 좀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또 시청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상로 육감 투자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으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는 종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만 뭐랄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죠. 주요 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중국 증시가 꾸준하게 오늘 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니케이도 요즘 니케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괜찮았고요.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1173원, 지금 73원인데요. 73원 55전.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미국에 대해서 금리를, 저는 10월 달에 안 한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10월 달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다시 117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스가 있었지만,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도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통화량을 어떻게 해서 낮춰가지고 무역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글로벌 증시가 되풀이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안할 확률이 높지만,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해봤을 때할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쯤이면 또다시 원화 강세 기조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다면 사실 4분기에 그리고 1분기도 무역적인 부분 자체가, 무역 수지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골든타임에 잘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해주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도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더 베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서서히 지금 점진적인 이런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있겠고요. 자, 코스닥이 오늘 0.9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요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조금 기억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나스닥이 될 수 있는데요. 나스닥. 자, 나스닥의 기술주가 상승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미국 증시 차트 잠깐 보시면,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0.1%가 하락했고, 자,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1%가 상승 마감했어요. 자, 물론, 다우 증시 오르고 나스닥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두 개가 항상 이제 비슷하게 동조화를 보이면서 올라가거든요. 또는 같이 내려가든지. 하지만 어제 시장은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어떤 시점이죠, 지금?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지금 뭐 하는 시점이에요? 미국이 지금 실적 시즌이죠. 어제도 테슬라에 대한 실적 자체가 반영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실적 시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적 시즌에 다우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오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스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기술주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자, 그 말은 뭐냐? 기술주가 올랐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IT라든지 첨단 산업,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이런 곳에 대한 시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우 증시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봤을 때 나스닥은 기술주에 대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IT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죠. 자,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반디국시라 했죠. 반디국시. 자, 이 반디국시에 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현재 이 나스닥의 전의 상승 자체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 부분 크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고가 권역까지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다.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방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더 들어주는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자, 어떻게 움직였어요? 고가 권역에 있는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앞에 있던 이 갭을 어떻게 합니까? 메꿔주는 봉이 나타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앞에 있는 갭을 메꾸고 반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의미 있는 봉이 현재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그림을 다 지우고 크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올렸다가 그죠? 자, 빠졌다가. 자, 가족분들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빠졌다가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붙였죠. 자, 지금 여기에서 꾸준하게 지금 보면 하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단에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였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붙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좀 더 세웁니다. 각을 좀 더 세웠어요. 자, 한편에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죠. 그죠? 삼각수렴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럼 요 봉을 만약에 지우고 생각한다면, 그 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각을 좀 더 세울 수 있죠. 이 봉이 이루어졌던 이것이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이탈이라고 본다면 지금 좀 더 가파른 각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일부러 뺐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각수렴 이후에 우리가 역삼각수렴일 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렇게 차트가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지금 삼각수렴 형태를 띄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탈 이후 고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좀더 상승을 위해서 올릴 확률이 높아져 보인다. 자, 그것이 바로 지금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출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과 외국인의 콜라보, 지수는 상승으로 했는데, 오늘 사실 이 미국 증시, 또는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다 좋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이제 좀더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족했고. 자, 그럼 중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요게 이제 상승했고, 그럼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판단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어제도 얘기했죠. 210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다, 지금은. 이미 뚫렸다. 제가 볼땐 이미 뚫렸습니다. 이제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자, 오늘 수급을 딱 보시면요. 자, 순매수 추이를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장 끝나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장중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쭉 들어왔다가 마저 동시호가에 조금 파는 이런 모습이었고,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뺐다가 매도 쳤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 봉에 대해서 우리가 분봉을 잠깐 보시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죠.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들어올릴 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일부가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그것을 또다시 연기금이 상쇄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지수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조금 붙여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SK이닉스 어제 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사실이에요. 지금 PR 밴드로 보면 상당히 지금 30배 정도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 번만에 돌파를 제가 볼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좀더 붙일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게를 좀더 두고 싶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판결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주식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지수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클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서 꼬라박는 모습보다는 다시 한번더 횡보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뒤에 있는 종목군들 조금 끌어주는 역할을 좀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오늘 급락. 대응 방법은? 하고, 뭐 HLB 급락 나왔는데. 자, HLB 급락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LB가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참, 어제 제가 그 HLB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게 업로드 했는데, HLB가 고가 권역에서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HLB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싫어요가 많이 좀 찍혔더라고요. 보면서, 아차, 내가, 너무 바른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한편에 또 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예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제 이제 한 번에 꼭지를 일단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치고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대로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 지금 이익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익 매물이. 그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할 확률은 높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올렸던 부분도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HLB가 크게 빠져버리면서 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가격대가 유지를 계속 할 거라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도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결국에는 고가의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이 딱 잡혀 있어요. 11만원대가. 그냥 지금 밑에서 상한가 비슷하게 여기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어제도 급등 아랫게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이 빠졌던 점 하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신라젠도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또다시 2만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에요. 그에 따른. 오늘 제약바이오랑 5G가 죽어보니까 지수가 어때요? 죽어버리죠. 그만큼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상징적인 지수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제가 정박과 엇박을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 정박,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 같은 흐름을 맞춰서 가는 것은 전기전자와 IT,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기술주들.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와 또 반대 방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쉬어갈 때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주도가 될 수 있느냐. 지금은 힘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손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는 지금 12월달까지 랠리를 판단해 본다면 좀 더 이런 반디국시 관련한 종목군들, 바로 전기전자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약진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지금은 뭔가에 대한 주인공이 조금 바뀌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같이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한 번만에 쭉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씩 붙일 건데 대신에 지금 HLB나 이런 종목은 고가 권역에 대한 상당 부담이 있어요. 지금 신라젠도 2만원, 그렇죠?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11만원대, HLB도 19만원대, 18만원대 그런 자리가 다 저항이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G. 아, 오늘 이 5G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5G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5G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KMW가 오늘 15% 빠졌어요. 뭐 별다른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5G가 크게 급락을 하면서 그 중에서 KMW 여기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상당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과 투신도 같이 양매도가 나타났어요. 조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실적에 대한 이유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적에 대한 이유가 지금 요 자리 자체에서 갑작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다만 지금 이 자리 자체에서 자, 앞에서 올렸던 자리들 가격적인 부분에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자리 자체에 대한 55,000원대 이런 자리에서의 다시 한 번 더 지지는 좀 더 나올 확률이 높다. 내일 당장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뭔가 대한 힘에 대한 균형을 좀 더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잠깐 한번 이 KMW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 반기 실적인데요. 반기 실적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잠깐 구해보시면 자, 영업이익을 요걸 쳐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5548661816 그죠? 여기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자, 요걸 적으면 되죠. 여기에서 요 뒤에 거 지우고 앞에 거 39803을 적어요. 자, 39803. 자, 주가가 56,700원. 자, 그럼 분기 PR, PEPS로 보면 지금 현재 딱 10배 자리거든요. 딱 10배 자리입니다. 지금 이게 10배에 딱 해당하는 자리 얼마냐? 55,800원이에요. 지금 현재 권역 자체에서는 조금 더 5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55,000원, 56,000원 전후로 해서 좀 더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량 떨어진 것은 일부분 다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앞에서 보시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상당 부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자리가 힘겨운 자리였는데
그냥 그것은 오히려 저항이었다면 지금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RFHIC나 아니면 에이스테크 같이 많이 빠졌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도 지금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는 감안해야 된다고 했죠. 요 밑에 요런 자리는 한번 무너질 수 있거든요. 7,000원 밑으로 요 60선 한번 무너져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개인이 털립니다. 세력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5G 관련주에 대한 물량 털기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황이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업황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빠질 만큼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빠지는 공간이 조금은 더 남았다. 그래서 내일 한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RFHIC도 한 개 더 볼까요?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자, 오늘 이런 종목군도 휘청했죠? 휘청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확인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지금 유상증자 주주 배정 일반 공모가 있기 때문에 45,000원에서 40,000원대라 얘기했죠. 그 가격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앞에서 갭이 한번 떴잖아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과정,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크게 올라옴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장비. 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최근에 뭐라 했습니까? 반디국시, 반디국시. 반디국시하고 한 개 더 얘기했죠. 뭐 갤럭시 뭐라 했어요? 폴드 관련주.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제가 갤럭시 폴드 관련해 가지고 또 뭐라 했어요? BH. 그죠? FPCB. 자, 플렉서블 PCB라 했죠. 자, BH, 인터플렉스, 오늘 이런 것들 다 움직였죠, 지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코리아 서킷트. 자, FPCB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FPCB 관련해가지고 PCB 업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FPCB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PCB 관련주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고, FPCB는 한정적이에요. 많이 없어요. BH, 인터플렉스, 옛날에는 뭐, 플렉스컴, 유플렉스, 그리고 뭐 지금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도 있었는데, 유플렉스 이런 거는 완전 맛이 갔어요. 그냥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보면 아이폰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소비 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12월 달로 가면서 계속적인 이런 신제품 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FPCB 관련 업체들이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오늘 또 KH 바텍이 한 번 더 올라 버립니다. 저는 이 정도가 꼭지라 봤는데, 어제 정도가 꼭지라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올랐는데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이익실을 꼭 하셔야 돼요, 먼저. 한 번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가 8,300, 8,500원대. 이 자리에서 지금 더블 올랐거든요. 더블 올랐어요.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더블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부담 없는 물량에 대해서 더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100% 먹었는 거는 이 정도 먹었으면 한 번은 팔아줘야 돼, 끊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주가 좋죠. 지금 SFA 반도체나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죠? 몇 번씩 우리가 정말 4~5번씩 얘기했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모양 만듭니다. 제가 볼 때 신고가 한번 찍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넷패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제가 유망업종 해가지고 영상을, 유튜브 영상 짧게 한 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더 종목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래서 우리가 유진테크 맞죠? 이런 기업도 오늘 유진, 유니셈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들어주고, 그죠? 지금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 뭐 국산화 장비 이런 것들 다 같이 움직였는데, 자, 지금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지금 시세 자체가, 그러니까 기관의 시세가 있습니다. 기관의 시세가. 개인의 수급은 단발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연속적인 상승을 못 만들거든요.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관의 수급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읽으시면서 시장을 좀더볼 필요가 있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주, 뭐 메가 스터디, 뭐 메가 MD 이런 것들도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고 한 번씩 코멘트를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대신 오늘 또 뽑아냈기 때문에 오늘 교육정책 발표해서 뽑아낸 거죠. 그러면 또다시 한번 또 조정 들어옵니다. 자, 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다. 뭐 유플렉스도 지금 봐요. 오늘 요거 제 앞에 FPCB 얘기했죠.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떤 쪽이 이슈가 되는지. 지금 전자재료 관련 기업들도 조금씩 반등 붙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날 관심주, 월요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산화 장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코리아 서킷하고 SF의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SF 반도체 이런 거는 저는 신고가 한번 간다 봅니다. 한번 가보자. 네? 가보자. 응? 얘들이 정말 뭐랄까요? 좀 스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고, 정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시세를 내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이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에 붙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 공략에서 신규적으로 유입이 만약에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대한과학하고 DNF인데요. 이게 이제 자연과학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데 주가가 같이 이 자리를 뚫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 5,500원짜리 상당한 저항인데 이게 이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410억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저렴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팍팍팍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DNF. 자, 이것도 어느 순간에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봐요. 그죠? 어느 순간 이만큼 올랐습니다. 어제 피로픽스도 오늘 또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쪽이에요. 국산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 시세가 연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D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산화 장비 관련이기 때문에 고개를 조금 더들수 있겠죠, 지금. 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125일선에 한번 붙이는, 머리를 한번 갖다 붙이는, 헤딩 한번 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우상향을 조금 보이고 있다. 자, 거기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우리가 또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뭐 요즘 시장 자체가 보면 그만큼 판도가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는 판도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또팍 내동매매 하거나 아니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현혹될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지 마시고 좀더 한길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원칙과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 영상으로나마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담아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더 즐겁게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